르세라핌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왜 한국 아이돌이 되었을까? 일본에서 계속 활동했다면 억대 연봉을 받고 최고의 스타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왜 한국에 와서 험난한 과정을 다시 겪으려고 했던 걸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사쿠라의 과거를 알아야 했습니다. 미야와키 사쿠라는 1998년 3월 19일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향적이었던 사쿠라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지 않는 집순이었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와 함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보고 뮤지컬에 흥미를 느낀 사쿠라는 엄마의 권유로 뮤지컬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일주일간 뮤지컬을 배우기도 하고 재능을 인정받아 일본의 유명 극단 사기에 입단하여 라이온킹의 아역으로 공연하며 뮤지컬 유망주로 성장했죠. 사쿠라는 훗날 이런 말을 합니다. 뮤지컬을 배웠을 때만 해도 보컬 실력이 좋았는데 크면서 실력이 안 좋아졌다고. 어쨌든 사쿠라는 학업에도 열정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가고시마에서 두 번째로 편차치가 높은 중학교인 시가쿠칸 중등부에 입학했지만 뮤지컬 무대에 섰던 경험 때문인지 무대에 서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HTK48 오디션에 도전하기로 하죠. 그리고 만약 오디션에서 떨어지면 계속 의사의 꿈을 이어갈 것이라고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오디션에 단번에 합격하고 중학교 2학년 나이로 HKT48 1기 연구생이 됩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년에는 HKT48팀 H의 정규 멤버로 발탁되며 일본 아이돌 활동을 시작합니다. 아이돌이 천직이었던 사쿠라는 HKT48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일본을 대표하는 걸그룹 AKB48 활동을 겸업하면서 일본을 상징하는 아이돌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업에 굉장한 프라이드를 느끼죠. 하지만 J-POP은 K-POP의 주도권을 뺏기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쿠라는 일본 무대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K-POP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동시에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마침 한국에서 프로듀스 48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한치의 고민 없이 참가를 결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최고 반열에 오른 아이돌 사쿠라의 실력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긴장한 탓인지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여주며 실망감을 안겨줬죠. 그럼에도 사쿠라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실력은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 보완하며 최종 순위 2위로 아이즈원으로 데뷔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후 아이즈원 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HKT48에 합류한 사쿠라는 일본의 치열한 경쟁 시스템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던 중 하이브로부터 걸그룹 데뷔를 제안받아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르세라핌으로 데뷔하기까지 한국에서 약 8개월간 연습생 생활을 지냈는데 아이즈원으로 더 높은 명성을 쌓았음에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한국어, 보컬, 댄스 등 모든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쿠라는 굳이 왜 다시 K-POP 아이돌이 되었을까? 사쿠라는 겸손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돌의 기준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면서도 K-POP 시스템과 생활에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일본 아이돌 시장에서 굳이 다시 활동할 이유는 없었을 겁니다. 이 간단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3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쿠라는 역시 예쁘다. 끝!